이게 우리랑 노래방 가면은 이렇게 막 탬버린 치면 아내들 막 되게 짜증내잖아. 어우 내려놔, 어우 내려놔 막 이러잖아. 어우 줘, 어 시끄러,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막 어 밖에서 다른 또 이렇게 어떤 그렇죠. 기회에 탬버린을 치는데 막 어? 오빠 박자가 오빠 박자가 오빠 밴드 했었어요? 막 이러면 오빠 밴드 했었어 백두산? 막 백두산 막 이거 뭐 같아 이 오빠 막 이러면 이제 오빠가 너무 거기서 그 자긍심이 맞아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그 결핍이 열려버리는 결핍의 판도라가 이렇게 열려버리는 되는 거기 어떻게 보면 남자는 참 단순해요. 그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해주면은 그렇죠. 참 좋다니까.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남편이 정말 꼴 보기 싫어지기 직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조금 해주는 연습을 하는 게 노력을 좋죠. 해야 되고 이미 꼴 보기 싫어졌으면 이거 하기 싫지. 좀 비위가 상하죠. 성인 군자라고 그거라고 한 적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반성의 의미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네,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맞아요. 진짜 결혼 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맞아. 나는 진짜. 솔직히 속으로 남편도 싸우고 있겠지. 그렇죠. 그냥 믿고 악착같이 버티고 거예요. 있는 거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슬프다 진짜. 근데 그 부부 관계는 입으로 내뱉는 말이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의지적인 그 사람에게는 그 선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 여보 사랑해 이게 안 나오지만 선의지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 이를 악물고 그냥 선한 의지가 있는 거죠. 여보 사랑해 이럴 때 그 말이 그 말이 우리에게 또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옥시토신이나 이런 호르몬을 또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가 옥시토신이 분비한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안정감이나 애착을 주는 이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가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소한 터치. 이런 사소한 좋아하겠다. 터치. 사소한 터치. 네. 그 다음에 이런 언어. 뭐 이렇게 자기야 말 야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누구 아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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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보면은 오이 오이 뭐 이러잖아. 맞아 맞아 그런 남편분들 있어. 그러면 또 엄마도 와갖고 이 양반이 이렇게 서로를 막 이렇게 계속 삼인칭 대명사로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 거 옳지 않고 그러면 애칭 사소한 터치만으로도 이렇게 풍성한 옥시토신의 분비로 옥시토신. 이렇게 인간도 단순한 존재죠. 그걸 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서도 언어적인 노력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호르몬 분비 별로 없고 터치에 대한 노력 하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시킬 어떤 그런 게 계속 없죠. 그 계속. 메말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의지 선의지로서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좀 배워야겠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 라디오